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재 보게 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가 0.6% 정도 강세를 보여준다면서 2650선을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0.4% 정도, 이제 차별화가 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차별화란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 전체를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산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해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쪽이 가장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의 외인들의 매도는 작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들이 나눠져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거래소는 현물 쪽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아직까지 매도세가 좀 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대금의 증가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도 아침에는 외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매도분이 빠르게 축소가 되어가면서 베이시스까지도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 환율이 여전히 높죠. 그래서 환율이 실제적으로 이제 높다란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환차 손에 대한 부분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우호적으로 수출주라든지 국내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환율이 이제 굉장히 약세를 띠는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미 달러의 강세라는 분도 있고 유럽에서의 유로화라든지 일본의 엔화 이쪽도 굉장히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는데 오히려 이런 국가들이 저점을 지키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을 보면은 결국 이제 환율이란 부분은 지금 현재는 불안 심리를 좀 더 자극을 하고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를 사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종목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도 되겠죠. 현재 미선물이나 중국 역시 반등세가 잘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차별화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건설도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이제 대우건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건설업종 강세를 끌고 간다 되고 지주회사에서는 최근 들어서 SK가 굉장히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 SDS 모두 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철강 역시 실적이 다 잘 나온 저평가 똑같은 케이스에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역시 강세를 띄는 데 되고 제약에서는 이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미그룹 역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아침에 아모레퍼시픽 역시 실적이 어닌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제 두산 밥캐시라든지 현대건설기계 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까지도 잘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실적이 좋았다 되죠. 그래서 화학주들 역시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LG화학이 실적이 잘 나온다 되면서 이 부분이 뭐 금호석유라든지 DL이라든지 KCC까지 같이 끌고 올라간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쪽은 다 올라간다 되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이 경기 관련 가치주가 중심이 된다는 부분도 거의 동일하다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약세를 띄운다 되는 쪽이 현재는 이제 LG 계열 IT, 물론 LG노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어제 잘 나오긴 했지만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실적이 감익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케이스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이제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단 자리 때 어저께 지지가 결국 됐다는 얘기죠. 그럼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 때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2690이라는 자리,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뭐 밑으로 떨어질 때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구간에서는 뭐 현금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미 늦은 케이스인 거고 실제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가치주들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주 중심으로 저평가된 것들이 더 강해진다 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가 시총 비중을 보게 되면 성장주들의 시총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굉장히 낮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뭐 가치주들 쪽이 계속해서 좀 올라온 케이스라 이쪽이 시장 방어를 충분히 한다가 되는 건데 2,690이라는 자리대가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2,690이라는 자리대가 박스권 중간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올해 시장에서 거래소가 하락할 때의 자리대 여기 추세도 같이 맞물려 있는 자리가 현재는 2,690입니다. 그래서 2,690이라는 자리대를 기준으로 잡고 2,690이 넘어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박스권의 중간 마디다가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추세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어 가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까지는 축소가 덜 나온다고 되는데 투시라든지 연기금에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군들 중심으로 여전히 산다가 되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매도가 아직까지 좀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오늘 매도가 계속해서 축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외인들이 옵션에서는 반등 쪽에 무게를 계속 실어준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해외 증시 자세한 내용은 뭐 아침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조 있는 매매 쪽으로 가죠. 시장에서 기조 있는 매매가 어저께 입찰 처리가 된 것이 이제 삼성전기죠. 삼성전기가 우리가 16만 2천 원이 입찰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대를 어저께 깼습니다. 물론 지금은 16만 3천 원 올라와 있는데, 기준은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효성 첨단 소재는 어저께 손절 처리 역시 입찰가 어저께 47만 4,500원으로 원래 이제 기준가 48만 4천 원이 라인대 떨어졌다 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보게 되면은 현대제철이 한 3%대 강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뭐 입찰가를 계속해서 겨우겨우 지키면서 이제 올라온다 되는데 차트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아나 현대차, 자동차는 여전히 좀 강세 뛴다 되는데 시장에서 빠질 때 방어를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 쉰다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강세를 띄워준다 됩니다. 그래서 DLNC도 이제 실적 발표가 5월 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DLNC는 좋을 걸로 전망을 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이 더 붙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산바켓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두산바켓은 현재 뭐 1.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다 이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은 오늘 이제 반등이 한1% 정도 올라온다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수가 이에서 움직인다 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뭐 강박 정도. 그다음에 이제 HMM이 오늘 한 3%대 강세를 보여준다 되면서 HMM이 좀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모양을 잘 만들어 간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기란 뭐죠?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은 중간 마디란 자리가 16만 2천 원 자리 전후가 딱 중간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어저께는 이제 시장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빠졌다가 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올라탔다가 되죠.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 라인대를 이번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의 중간까지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분기에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용에서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케이스이기 때문에 ITN에서는 현재 대형 쪽에선 삼성전기가 현재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양호하다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어저께 손절 처리가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똑같습니다. 앞전에 움직였던 중요 가격대가 현재는 47만에서 48만 3천 원, 이 가격이 중요 가격대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았던 가격은 이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대를 어저께 깼기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실제로 하락 거래량이 실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여전히 추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는 점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가신 게 좋을 것 같고 종목 몇 개만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두산바켓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바켓의 경우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앞전부터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했던 자리가 44,000원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했었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이번에 돌파를 하느냐 요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는데 실적이란 모멘텀이 돌파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을 보게 되면은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중요했던 가격대 자체가 48,100원에서 300원 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시장에서 한번 저점을 만들고 이 라인대 돌파 시도를 했었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밟고 여기에 넘어가느냐 부분인데
HMN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나오면서 거래량 붙여주는 케이스라서 이 상단 자리를 넘어간다, 요거를 나중에 체크하면 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나중에 시간 날때 보도록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2분기까지죠. 2분기까지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나 업종군은 거의 확정이 되었죠. 결국은 이제 실적이 받쳐진 쪽,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성수기 들어간 쪽이 거의 다 결과가 나왔다 되는데, 결국 이제 지수의 하단이란 부분을 굉장히 견고하다가를 이제 실적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외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는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긴 한데, 실적이란 부분이 결국 지수를 받쳐준다. 즉, 가치주 강세 효과가 이어진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이제 2690이라는 자리 때, 여기가 딱 마지막 중요 가격이다. 이게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회복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스네 인사이드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요. 열흘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정인데요. 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단기간에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